마이디멘션 사이트는 로운랩스의 유틸리티 플랫폼입니다. 마이디멘션 사이트에서 홀더 인증 및 보유 NFT 확인, 브리딩, 런치패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개발 중인 기능이 추가로 활성화됩니다. 먼저 마이디멘션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OTP와 지갑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지갑 연동은 메타마스크를 지원하며 메타마스크와 연동 가능한 하드월렛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갑 연동을 한 뒤 OTP를 발급받으면 디스코드와 연계하여 홀더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TP라는 중간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존의 홀더 인증 방식보다 안전한 홀더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이페이지와 브리딩, 런치패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지갑 연동 시 연결된 지갑 주소와 보유 NFT를 확인할 수 있으며 NFT 보유 기간과 해당 H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는 프로젝트별로 분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브리딩 페이지입니다. 마이디멘션 사이트에서 티켓을 브리딩할 수 있습니다. 티켓 브리딩 시 V1과 V2 티켓을 선택한 후 브리딩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와 가스비가 소모되며 브리딩이 시작됩니다. V1의 레어리티와 토큰 아이디는 V2와 무관하며 V2의 티어는 티켓의 티어를 승계합니다. K-POP 시티즌 V2 브리딩은 주사위 굴리기라는 특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KPCT V2 티켓에는 1에서 6 사이의 행운의 숫자가 랜덤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브리딩 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가 V2 티켓에 부여된 숫자와 동일할 경우 추가 HP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사위 굴리기 시스템은 높은 등급의 티켓을 보유한 홀더분들에게는 일부 추가 보너스를, 낮은 등급의 티켓을 보유한 홀더분들에게는 등급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트 스테이킹 시 KPCT V2 4에서 7등급 추가 HP는 13에서 18입니다. 브리딩 시 주사위 시스템을 이용해 업그레이드에 성공하게 되면 13에서 18의 HP가 150에서 176 HP로 880%에서 1050%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KPCT V2 3티어에 해당하는 추가 HP 18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에 비해 높은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 예시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로운랩스 런치패드를 통해 발현되는 홀더 또는 기업의 프로젝트 민팅이 진행됩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커스텀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민팅 방식, 기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팅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민팅 후 런치패드 하단에 민팅 결과값이 보여집니다. 이외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개발 속도에 맞춰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